KBS 2TV 수목극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가 동시간대 수목극 시청률 1위에 올랐습니다. 시청률 조사회사 HB 닐슨 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방송된 착한 남자는 18.2%의 전국 1일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는 지난 7일 기록한 16.2%보다 2%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동시간대 경쟁작 6.2%의 보고 싶다와 8.7%의 대풍수보다 약 10%포인트 높은 기록입니다. 한편 이날 착한 남자는 기억을 되찾은 서은기의 강마루와 한재희를 향한 예측 불허 복수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.